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지난 10여 년 매주 한 번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3년 3월 6일자 칼럼의 제목은 카리스마. 예수님 산상수훈 모습이시죠. The Sermon on the Mount.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 이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얼마 전 영문과 우리말로 꼼꼼히 읽고 새겨보았죠. 바로 그 모습이시죠. English for the soul. Charisma. Charisma. A spiritual power or personal quality that gives an individual influence or authority over large numbers of people. 카리스마란 어떤 영적 힘 또는 인격으로 그런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위를 지니게 된다. Charisma, a spiritual power or personal quality that gives an individual influence or authority over large numbers of people. 어떤 사람에게서 카리스마를 느꼈다면 그분은 어떤 이유로 그런 묘한 기분을 전하는 걸까요? 아, 그 사람 진짜 카리스마 있지. 맞아, 그분 진짜 카리스마가 넘쳐. 그저 멋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경하고 두려워할 경외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은 과연 어떤 인격의 사람일까요? 아니, 카리스마는 혹시 인격만으로는 부족한, 그래서 플러스 알파까지 곁들여진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그 무엇일까요? 카리스마라는 말의 뿌리를 캐봅니다. Online Etymology Dictionary 어원사전을 보면 히라버 카리스마의 뜻은 favor, divine gift라고 풀고 있는데요. 호의, 은혜 또는 신의 선물이란 뜻이죠. divine gift. divine gift란 짧은 말씀이 매우 웅축된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하늘의 섭리, providence에 의해 신께서 하사하신 은총이 곧 카리스마라는 엄청난 진실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말에 짙게 배어 있음을 감지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잘났거나 인격이 뛰어나서 갖게 된 것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다만 천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총으로 그렇게 신의 선물로 간직하게 된 것이 바로 카리스마의 정체인 것이죠.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우쭐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카리스마의 주인공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신의 선물을 세상을 위해 온통 다 쓰고 가야 할 소명이 있는 겁니다. Charisma, a spiritual power or personal quality that gives an individual influence or authority over large numbers of people.
카리스마란 어떤 영적인 힘, spiritual power, 또는 인격, personal quality. 그런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위를 지니게 된다. influence, authority. dictionary.com 온라인 사전은 카리스마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요. 카리스마란 personal quality, 즉 자질과 품성, 즉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됨됨이 인격뿐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 또는 권위를 뜻한다고 말입니다. 흔히 사람을 영육의 존재라 하죠. spirit and flesh. 사람은 그렇게 영과 육체가 두루 들어있는 영묘한 존재입니다. 특히 영혼의 됨됨이는 딱히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영혼의 됨됨이가 남달리 튼실하고 강건한 사람은 말 없는 가운데 은연 중에 남들을 이끄는 영향력을 갖고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음에도 그분의 어떤 구석들은 알게 모르게 타인을 제압하고 통솔하며 이끌게 되는 것이죠. 쉽게 눈에 띄는 카리스마도 있지만 가끔 차분한 카리스마, 조용한 카리스마, 또한 그 영향력이나 권위에 있어서는 히틀러의 요란한 카리스마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간디의 무폭력, 아힘사, 무위의 리더십이 바로 그 좋은 예가 아닐까요? 1955년 겨울 애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거부했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의 카리스마 또한 어떨런지요? 히라버 카리스마의 뜻이 하늘이 베푼 호의, 신이 내린 은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란 것을 알면 카리스마가 왜 어떤 영적 힘, spiritual power 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참 나이며 진짜 주인공인 영혼의 됨됨이가 바로 카리스마의 정체라는 것 또한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은근히 시쳇말이 되어버린 신비한 단어 카리스마의 실체, 그 본래의 뜻을 알고 보니 쉽게 남용할 단어가 아님도 깨닫게 됩니다. The term charisma has two senses. One, compelling attractiveness or charm that can inspire devotion in others. Two, a divinely conferred power or talent. 카리스마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남들이 헌신하며 따르도록 유도하는 감탄할 정도의 끌어당기는 힘과 매력이란 뜻이요. 둘째는 신께서 하사하신 힘 또는 재능이란 뜻이다. The term charisma has two senses. One, compelling attractiveness or charm that can inspire devotion in others. Two, a divinely conferred power or talent. Wikipedia, 온라인 백과사전 Wikipedia 역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전이나 어원풀이와 거의 똑같이 카리스마의 뜻은 사람 수준의 의미와 신 수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인격과 신격의 공존이라고까지 말하면 조금 지나치게 나간 걸까요? 그럼에도 카리스마의 뜻을
신의 은총으로 하사받은 사람의 재능이라 새겨야 비로소 크리스마의 참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기분입니다. Personality charisma plus divinely conferred charisma. 인격으로서의 카리스마 더하기 신께서 하사하신 카리스마. 그렇게 카리스마의 뜻을 새기면서 멀게 가깝게 주위의 몇몇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샬롬. English for the soul. 지난 글들은 우리말 다음 블로그 영어사원 백운재 ETFS English for the soul 폴더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을 위한 영어 어를 일깨우며 얼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그저 영어 단어 한마디 카리스마 그 내용을 인격과 신의 은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서 결국 카리스마의 정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본 것이죠.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또 다음 시간 함께 할 때까지 Cheers!